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주니엘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그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인데요. 주니엘의 목소리도 함께 어우러져서 잘 표현되어진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단순한 코드 배열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코드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코드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키는 A플랫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프렛의 카퍼를 끼시고 G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는 G코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양의 G코드 폼이 아니라 이런 폼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머지 개방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B. 다음 코드입니다. C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E.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E sus4. 다음 코드입니다. B minor 7. 다음 코드입니다. B7.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B7 코드가 한 가지 폼이 더 나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7의 flat 9. 다음 코드입니다. A minor 7.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F#-7. 다음 코드입니다. D. 그리고 4번 손가락을 눌러서 1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D sus4 코드입니다. 코드 잘 보셨지요? 이 노래의 진행에서는 중간중간에 변형된 형태들의 멜로디 라인들도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드는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아래에 같이 배열되어지는 타박부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천천히 진행과 배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행할 분절은요. 인트로 4마디 진행입니다. 코드 진행은 G코드, 그리고 G/B, 그리고 C add 9, D sus4, 그리고 마지막에는 D. 이런 진행으로 두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4, 1, 2. 여기서 sus4 잡고 에나 4 이에나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D를 라스케아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포인트는 A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F#-7과 B7 flat 9, 그리고 B7 진행, 이런 진행이 한번 진행이 되어지고요. 앞에 코드 설명할 때는 한번 제가 빼먹었는데요. E-9 요 파샵이 진행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진 요 멜로디 라인이 한번 진행이 되어집니다. 코드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서요. 코드 진행에서는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A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마이너 7, B7 플랫 9, 그리고 B7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수많은 감정들을 G로 가죠. 4, 여기서 베이스를 D로 한 번 더 살려주십니다.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C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탑노트를 이렇게 1번 줄에 개방현 미 음을 살려주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B-7, 그리고 E7 잡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7, F#-7, B7 flat 9, 같은 진행이네요. 계속. 그리고 한 번 더 진행이 되어져요.
다시 C로 돌아와서 D B-7 B7 그리고 여기서 2번 손가락 미들 내려가서 탑노트를 솔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C파트 진행도 앞에 배열과 비슷한 진행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퍼커시브 사운드가 한번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이 A마이너 B마이너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한번 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B마이너 7 B7 그리고 E서스프 한번 가죠. E 그리고 A마이너 7 D 그리고 G 여기서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B마이너 7 B7 그리고 E 라스키아도 그리고 A마이너 7 C D에서 라스키아도 풀어주시면은 C파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으로는 인터루드 4마디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인트로와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네, 그 다음 C에드나인 그 다음에 A파트 다시 연결되어지는데요, 앞에 A파트, B파트, C파트와는 조금씩 형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8마디씩 보여드려 볼게요. 3, 4 코드 진행은 똑같네요. 다시 C에드나인 그리고 B7 플랫 9, 아, 요 진행은 똑같아요. 다시 그리고 E마이너 9 베이스 D C에드나인 가고 D 그리고 여기서 A7 가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D 그 다음 B파트 D B-7 A-7 그리고 여기서 어떤 진행이냐면 F#7이 한번 나오게 돼요. 보이시죠? 그런데 요 진행이 갈 때 이번 줄의 4프렛을 한번 거쳐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운지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요, 햄머링을 한번 나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 보면은 그 다음에 B7으로 이해되셨죠? 연결해 볼게요. A-7 먼저 운지를 그리고 치고 B7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 D 그리고 C로 넘어와요. D B-7 E마이너 너는 알고 있겠지 이런 진행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C파트 가는데요, 앞에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그리고 A-7 D 똑같죠? 따, 빠, 빠, C D 그리고 B-7 B7 갔다가 E에서 라스키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실게요. A마이너 여기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요, 여기 3번 줄의 E프렛에 눌러주시고 9번 프렛으로 쭉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글리산도 혹은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1도 오도존으로 예, 요런 진행입니다. 연결해보면은 네, 그 다음 C 넘어와서 네, 요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으로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D로 가요. D고 B-7은 여기서는 이렇게 약식 코드로 잡게 됩니다. 그 다음 E를 잡아요. A-7 계속 탑노트를 같이 쳐주시네요. B7 자 E-9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서 4번 손가락으로요 7프렛 잡아주시고요 1번 손가락으로 5번까지 한번 글리스한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8번, 7번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연결해보면은 이해되셨죠? 쫙 연결해볼게요. E-9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로 가는데요 여기서 바렛으로 3프렛 잡아주시고 같이 5번 줄하고 2번 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꾸미음으로 이렇게 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레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바로 다 뛰면서 4번 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햄머링 해주시는 겁니다. 연결해보면 도시라미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볼게요. 그 다음에 B-7 7 그 다음에 E에서 라스케아도 네. 그 다음 A-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베이스는 5번 줄이죠. 네. 그 다음에 B-#5라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1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이 두 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을 3프렛 눌러주시고요 2프렛 이해되셨죠?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 C가 나오는데요 베이스만 눌러주시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PI 손가락으로 5번 줄 4번 줄을 쳐주신 다음에 요 미를 햄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IM으로 2번 줄 3번 줄을 쳐주시고 1번 줄을 쳐주시면 돼요. 연결해 볼까요? 네. 그 다음에 16분음표 쫙 나오네요. 디서스포에서 E, N, A 그 다음 4, E, N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짝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 진행은 C 파트 8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C부터 출발합니다. 쭉 보내주시면 돼요. 2분음표, 그 다음 D, 그 다음 B-7, 그리고 E7, 그 다음에 그 다음 A-7 D 아까 진행하였던 그 다음에 C로 돌아와요. B-B7 그리고 E 쭉 보내줍니다. 여섯 박자 기다렸다가 A-7 그리고 디서스포 D로 한 번씩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트로 네 마지막에 진행 그리고 D 라스키아드로 마무리하시면 노래가 끝납니다. 이상으로 주니엘의 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코드 진행들이 어렵지 않은 진행인데요. 조금씩 변동들이 생겨서 원곡 그대로 치려고 하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노래도 즐겁게 불러오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늘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